표정 관리 항시 신경 써. 네. 안녕히 계십시오. 예. 다녔습니다. 아니 근데 이건 다 뭐야? 이바지 음식이요. 어디 맞췄어? 예, 아는 선생님께 부탁해서요. 저희들 잘 다녀왔습니다. 얼굴들은 괜찮은데. 예, 절 받으셔야죠. 들어가세요. 난 됐어. 너희들이나 받아. 그런 게 어딨어, 할머니. 들어가세요. 절 받으세요. 일어나세요, 할머니. 아이고, 됐어. 추웠지? 예, 우리나라 같은 혹한은 아니죠 뭐. 을쓴이런스럽지 않았어? 아, 호텔이 그렇게 기름을 아껴서 실컷 떨다 왔어요. 오늘은 좀 따뜻하게 자야지. 짐은 언제 들어와? 내일이요. 오늘 침대 옮기고 여기서 잘까? 내일 하루로 다 되겠어? 커튼이랑 해봐야죠. 무리하지 말고 저방사로 다 자면 되니까. 알았어요. 아, 불편해서 옷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. 보기 좋아요. 점잖아매고 진짜 어른 같아. 그럼 그냥 이 차림으로 저녁 먹어? 이 바지 음식 이거 제대로 한 건데요? 나눠서 냉동실에 잘 보관해요. 네. 아이 새댁이 눈이 억실억실한 게 성질도 데가 없던데요. 만만히 보지 마요. 보통 지독한 애 아니에요. 지독해 봤자지 뭐. 어린 게. 이 바지 음식 해온 거랑 봤냐? 네, 아주 일류로 해왔더라고요. 한알 보면 열을 안다고 책 안 잡히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. 한복까지 날아가게 입고 온 걸 봐라. 어디서 갈아입었는지. 주왕이 싱글벙글하는 얼굴. 너 정신 바짝 차리고 단수에 넘어가지 마. 이 글 쓰는 작가라 우리 하나 생각할 거 둘 셋 생각할 거야. 한 달 안에 자기 입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말 나오게 해야 돼. 두고 보세요 어머님. 보름 안에 그 말 나오게 할 거예요. 자만은 금물이고. 아니 주황이 딱 나가고 나면 아무도 상대해 주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견뎌요? 저 같으면 사흘도 못 견뎌요.